오늘은 요청으로 대상포진 특효제로 쓰이는 약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50대에서 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60대는 18%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불규칙한 생활과 체내 면역력 저하로 40대가 16%로 나타났으며 10에서 30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상으로는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과 심한 가려움증, 때론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통은 가슴이나 등 허리부터 시작해서 어깨와 팔, 얼굴 및 눈 안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대상포진 골든타임은 72시간이고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침범 부위에 따라서 여러 합병증과 만성적 신경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심하면 눈의 신경호응체까지 침범하게 되고 충혈과 각막염을 일으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항암치료와 당뇨, 항균 및 면역조절 향상에 쓰이는 잔나비걸상 버섯입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잔나비걸상 자실체의 수용성 성분에 대한 바이러스 효과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평가에서 수포성구내염과 뇌심근염, A형 바이러스, 수두대상포진 병원성 바이러스, 인디아나 및 뉴저지 변형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들 다섯 가지 항바이러스 변형에 대해서 매우 우수한 병용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잔나비걸상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작용이 특화된 버섯으로 인정되어 예방과 치료에 쓰일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잔나비걸상은 잘게 쪼개서 50g의 물 2000cc를 붓습니다. 그리고 센 불로 시작해서 물이 끓게 되면 다시 약한 불로 줄여서 물의 양이 반이 될 때까지 계속 달이시면 됩니다. 처음 달인 물은 다른 그릇에 비우고 다시 물 2리터를 붓고 재탕해서 같은 방법으로 3탕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세 번 끓인 물을 모두 한 곳에 배합하여 3000cc가 되게 합니다. 이것을 유리병에 넣어서 냉장 보관한 후 하루 3회 식전에 데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도주 12배의 높은 해독과 항균력을 보여서 천연 항생제로 잘 알려진 어성초입니다. 어성초는 만성 피부질환자 10명에게 어성초 추출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단순성 포진과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옹절,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궤저성 농피증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법제 방법은 어성초 500g에 물 1.5L를 가해서 증류한 약액을 10명의 환자 국소 부위에 발랐습니다. 또는 일부 환자에게는 다른 혼합물을 가해서 용액으로 이 약물을 복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환자 중에서 유효가 48명으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무효는 2명으로 어성초가 대상포진을 비롯해서 염증성 피부질환의 탁월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단순성 포진에 대한 환자 치료에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설파민보다 무려 4만 배의 높은 강도를 보여서 어성초가 천연항생제로 군림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완성과 무좀 마른 버짐 등의 각종 피부병에는 신선한 잎과 뿌리를 씻어 잘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은박지에 싸서 불로 익힌 후 잘게 직지어서 아픈 부위에 하루 두 번 붙이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 자극성이 있는 음식은 배제하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성초는 창기운이 강하고 어느 정도의 독성이 있어 음용 시에 호흡곤란과 소화기장애, 마비 등이 따르니 복용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